사진부터 찍을게요. 여기는 반지하고요. 신대방역에서 얼마 안 거리가 안 멉니다. 그리고 신사시장이라고 재래시장 근처에 있고요. 월세도 되고 전세도 됩니다. 월세는 사실 월세로서는 조금 메리트가 없고 가격이 좀 나가고 월세로 200에 40인가? 그리고 전세도 가능합니다. 전세는 전세 5천입니다. 아, 사모님이 들어와서 당황했네요. 일단 전세 5천도 되고 단점은 반지하라는 거. 그리고 화장실 반지하다 보니까 여기가 좀 높이가 있어요. 그래서 키가 지금 제가 보면 키가 제가 2m 조금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근데 키는 묻지 마시고 아무튼 여기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되게 깔끔은 합니다. 근데 크기가 좀 작고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. 그래서 반지하지만 그래도 뭐 습한 그런 기분은 전혀 안 듭니다. 습한 기분은 전혀 안 들고 치수를 재볼 건데 여기 이 벽에서부터 재볼게요. 방 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3m 20이고 여기서 이렇게는 2m 80입니다. 그래서 반지하지만 전세 5천이고 여기 대출 가능합니다. 전세자금 대출 가능하고요. 이런 게 지상층으로 나오면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정도로도 나올 것 같아요. 1억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나오는 게 거의 없고 나와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또 그런 데는 이렇게 사진을 못 찍습니다. 세입자분이 다 사는 도중에 계약이 되지 빈집 되기 전에는 안 돼요. 그래서 현재는 반지하만 있고 만약에 내가 전세대출로 전세를 알아본다 1억까지 찾는다 이런 방을 보면은 아주 타이밍이 좋은 거고 대부분 지상층은 운에 맡겨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여기는 5천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는 오케이 여기까지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